얼마 전에 제 차가 연료호수가 노후돼서 제가 정비소에 갔는데, 이 연료호수의 품번이 확인이 잘안 돼서, 수리가 좀 지연이 됐어요. 직접 이 부품을 미리 알았다면, 품번을 알았다면, 한 번에 수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품번을 막 조회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. 제가 타는, 뭐, 자기가 차고 있는 차량에, 부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. 특히 외제차 같은 경우는 이런 품번을 미리 확인할 수만 있다면 수리할 때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고, 그 다음 시간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부품 구매를 진행했는지 이런 팁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우선 사이트 주소는 www.ssg.com Asia 이 사이트를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가입을 하셔야 돼요.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. 지금은 제가 나오는 정보는 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생략하고, 자,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. 그럼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보여드릴게요. 처음에 사이트를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제조사를 클릭합니다. 여기 브랜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. 뭐 현대, 기아도 있고 거의 일본 차도 많이 있고, 그다음 BMW, 벤츠 이렇게 있는데 저는 벤츠를 클릭했습니다. 왜제 차가 벤츠이거든요.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하는 게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. 차대번호를 입력하고, 뭐 아니면 브랜드 및 모델 선택하는 게 있는데 저는 차대번호를 입력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차대번호 입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와요. 나오는데 이 나온 거에 파란색으로 된 거를 클릭해 주시면, 여기 클릭해 주시면 다음 화면으로 나오는데, 이 다음 화면부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이게 파트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뭐 브레이크, 클러치, 액세서리 이런 파트별로 있는데, 이 파트별로 한 번쯤 들어가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. 근데 좀 참고할 거는 여기에는 100%의 부품은 안 나오더라고요. 100%의 부품은 안 나오지만 시중에서 찾지 못한 부품을 찾을 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차일드 시트를 선택했습니다. 이 선택하면은 이런 또이 안에 뭐 이런 식으로 막 부품이 나오는데 이런 그림이 하나씩 나와요. 잘 보면 이런 조그만 그림들. 자,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저는 또 이걸 하나 클릭을 다시 해볼게요. 그러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. 이 그림이 상세 부품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번호가 써 있습니다. 번호. 예를 들면 여기 110번이야 써 있죠. 여기 110번이 써 있습니다. 110번이 여기에 품번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. 품번. 이게 품번이에요. 부품의 품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도 구매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제가 한번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불편한 게 많아서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품번을 확인했고, 그 다음에, 그러면 어떻게 재고를 확인하는지,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. 벤츠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부품 구매 관련 부서로 전화 요청을 했고, 그 다음에 부품 센터에 재고를 확인 후, 있어서 택배로 요청했습니다. 아니면 뭐 네이버 검색에 나올 수도 있고요. 품번이 구글 검색에 나올 수도 있고, 운이 좋으면 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. 이상 외제차 부품의 품번을 확인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.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